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한 40대 남성이 훔친 신용카드를 마구잡이로 쓰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은 한 차례 이미 적발되고도 몇 시간 뒤 다시 집을 나섰다 또다시 붙잡히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격리 장소를 하루 새 두 차례나 이탈하고 카드 절도까지 한 겁니다. 류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오전 사상구의 한 주점에서 40살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달 29일 멕시코에서 미국을 거쳐 입국해 자가 격리 중이던 A씨가 무단으로 집을 나와 사상구의 한 노래방에 들어간 뒤 노래방 업주의 신용카드를 훔친 겁니다. A씨는 그 일대 편의점과 다른 주점을 돌며 훔친 신용카드로 50만 원가량을 쓰다 덜미를 잡혔습니다. 휴대폰 케이스에 보면 카드 같은 거 해야 되지 않습니까? 휴대폰을 잠시 나가는 사이에 케이스에 카드가 들어있으니까 그걸 빼가지고 나가가지고 다른 데 가서 사용을 한 거예요.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불구속 입건 상태로 보건소로 인계돼 진단검사를 받은 뒤 서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다시 격리 조치됐습니다. 그러다 또 한 차례 자가 격리 수칙을 어기고 다시 집을 나왔습니다. 격리 장소를 또 한 차례 이탈한 A씨는 집에서 멀지 않은 이곳 서구의 한 여인숙 골목에서 2시간 만에 행방을 쫓고 있던 경찰에 또다시 붙잡혔습니다. 관할구청은 A씨가 자가 격리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나와 경찰에 붙잡힐 때까지 이탈 사실도 몰랐습니다. 또 한 차례 자가 격리 장소를 벗어난 A씨에게 안심밴드를 채우려 했지만 등록 과정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안심밴드 착용을 위해 다시 A씨 집을 찾았을 땐 이미 A씨는 또다시 집을 벗어난 후였습니다. 작업을 하며 계속 인지를 못합니다. 인지를 못한지 이렇게 해당이 난 거죠. 기계상 다시 가져가가지고 재방문을 한 거죠. 그때 이제 이 사람이 이탈을. 코로나19 진단 검사 결과 A씨는 음성으로 확인됐으며 부산시 임시 격리 시설인 한 호텔에 강제 격리 조치됐습니다. 지자체에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격리 기간이 끝나는 대로 A씨를 절도 등의 혐의로 추가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 부산에선 오늘 부산의료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던 코로나19 환자 3명이 추가로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습니다. 이로써 부산의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12명으로 줄었습니다. 부산은 지난 2일 135번째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이후 5일째 확진 환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이 동백전 사용하십니까? 이제는 부산 시민 5명 중 1명을 사용하고 있다는 지역화폐 동백전. 근데 이달 들어 이 캐시백 혜택이 줄어들면서 불만인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단체 등 지역 시민단체들은 지속 가능하면서도 소상공인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확실한 동백전 운영 대책이 필요하다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은주 기자입니다. 이달 들어 동백전 앱을 켜면 가장 먼저 나오는 화면입니다. 충전 한도는 월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캐시백은 10%에서 6%로 축소됐다는 내용입니다. 예산 소진 시 이마저도 중단이 될 수 있다는 내용도 공지돼 있습니다. 4월 말 현재 가입자 수만 75만 명, 부산 시민 5명 중 1명이 동백전을 이용하고 있고 충전액은 4,700억 원, 결제액은 4천억 원에 이르는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면서 부산시가 확보한 캐시백 예산도 대부분 소진됐기 때문입니다. 당초 7월로 예고됐던 캐시백 10% 혜택이 이처럼 갑작스레 축소되면서 시민 불만이 잇따랐는데 이 같은 상황은 예고됐다는 게 시민단체들의 주장입니다. 동백전 운영은 캐시백 지원 지급으로만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부산시 예산에 큰 부담이 됩니다. 따라서 그 동백전 자체적으로 그 상인들을 가맹점을 확보하고 캐시백 유인 효과로 이용자가 급증했는데 캐시백이 중단되면 어떻게 될까 하는 문제에 대한 고민이 부산시는 없다는 겁니다. 부산시가 동백전 활성화 대책으로 일부 편의점에서는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제휴를 추진하는 데에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중소상공인들이 자체적으로 할인을 하거나 또 혜택을 주면서 캐시백을 만회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어야 되는데 기껏 내놓은 정책이 대기업 프랜차이즈에게 1대1 행사를 해라. 그러면은 프랜차이즈 기업이 아니면은 골목상권은 더 무너질 수밖에 없다. 1% 안팎인 운영사 KT의 수수료도 동백전 예산을 압박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동백전의 폭발적인 인기를 예상하지 못한 데다 편의점 마케팅은 직영점이 아닌 소상공인 가맹점이 대상이고 운영 수수료 문제는 KT 측과 협의를 통해 조정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 공동주택 화재 기획보도 세 번째 리포트입니다. 지난 5년간 사망자를 낳은 공동주택 화재의 원인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건 바로 이 전기 불꽃, 즉 스파크입니다. 가전제품이나 콘센트에서 일어난 불꽃이 그 주변으로 옮겨 붙은 건데요. 근데 이 주택들에는 모두 누전 차단기가 설치돼 있었는데 이게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자, 왜 그랬던 건지 현지호 기자가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소방대원들이 불이 난 6층짜리 빌라 안으로 진입합니다. 연기를 마신 주민들이 잇따라 구조됩니다. 수영구의 한 빌라에서 불이 난 건 지난해 9월 1일 새벽 2시 반쯤. 계단으로 대피하던 50대 여성이 숨지고 4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불은 4층 주택 김치냉장고에서 시작됐습니다. 냉장고 안 전기 회로에서 접촉 불량으로 인한 전기 불꽃, 즉 아크가 발생해 화재로 이어졌습니다. 문제는 새벽 시간인데다 발화 지점이 냉장고 내부여서 그 누구도 화재 징후를 알아챌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침대 및 콘센트에서 불꽃이 일고 취침 중 전기장판에서 튄 불꽃이 순식간에 책더미에 옮겨붙는 등 지난 5년 동안 비슷한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주택엔 모두 누전 차단기가 설치돼 있었지만 어찌된 일인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왜 그런지 실험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노후된 전선에서 불꽃이 계속 터집니다. 짧은 순간 이어지는 이른바 아크 현상. 하지만 누전 차단기는 꿈쩍도 하지 않고 불꽃이 주변으로 옮겨 붙으며 순식간에 화염이 솟구칩니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배선형 차단기나 누전 차단기로서는 전기 화재 중에서 약 15% 정도밖에. 그 전기 불꽃에 의한 화재는 기존 배선형 차단기나 누전 차단기로서는 차단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접촉 불량이 생길 경우 이렇게 전선에 불꽃이 튀게 되는데 아크 차단기가 설치돼 있다면 곧바로 전기가 차단됩니다. 미국에서는 18년 전부터 주택에 아크 차단기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그 결과 화재가 65%가량 크게 줄었습니다. 국내에선 10년 전부터 아크 차단기의 중요성이 논의됐지만 비용 탓에 다중 이용 시설에서만 제한적으로 설치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2010년부터라도 논의를 할 수 없이 많이 있었죠. 국회에서도 국정감사할 때도 얘기도 나오고 협회는 협회 입장, 인증은 인증 입장, 정기안정공사는 정기안정공사 입장, 서로 이렇게. 전문가들은 노후주택 등에 아크 차단기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하지만 관계부처의 무관심 속에 논의는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 오거돈 시장이 사퇴하고 부산시 정무라인이 무너진 지금 이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은 과연 제대로 될까? 이런 의문이 당연히 제기됩니다. 곧 총리실에서 김해 신공항 재검토에 대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려와 기대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만은 기자입니다. 동남권 관문공항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제1호 공약입니다. 전 정부에서 결정된 김해공항 확장안을 총리실에서 재검토하는 데까지는 성공했지만 적정성 검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다음 달쯤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부산시는 김해공항 확장안이 부적절하다는 결론이 나오는 즉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을 위한 용역에 착수한다는 계획입니다. 기본 계획을 빨리 고시해서 적어도 2028년경에는 공항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이고 이렇게 돼야지만 2030년 월드엑스포가 세계 각국에서 부산으로 모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때에 사업 추진의 핵심 역할을 해온 시장과 정무라인이 동반 사퇴하자 청와대와 관련 부처를 잇는 연결고리가 끊어졌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변성환 시장 권한대행과 경제부시장이 행안부와 기재부 중앙관료 출신이라는 점. 여기에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대규모 국책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주문한 점이 동남권 관문공항을 염두한 게 아니냐는 기대를 갖게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꼭 부산시민들이 바라는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이라는 그 결과를 얻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관문공항으로 가는 길에는 여전히 돌발 변수가 많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예고되고 있는 항공업계의 재편과 여행 수요의 급감, 그리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14일 부산 상공계 대표들이 정세균 국무총리와 만나 동남권 신공항의 조속 추진을 촉구합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오늘 오후 3시 40분쯤 기장군 정관읍 서근덤산 정상 산불 감시 초소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초소 전체가 불에 탔지만 다행히 주변 산으로 번지진 않았고 산불 감시 요원이 40분 만에 자체 진화했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 11시쯤엔 금정구 두구동의 한 택배회사 집화장 건물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27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르노 삼성차가 신차 XM3의 판매 호조로 내수 판매가 크게 늘었습니다. 르노 삼성차는 지난달 판매 차량이 18,000여 대로 1년 전에 비해 4.6%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내수 판매는 11,000여 대로 78.4% 증가했지만 수출이 2,000여 대로 72.5% 감소하면서 전체 실적은 하락했습니다.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산의료원의 누적 적자가 심각합니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민성 의원은 부산의료원은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일반 진료를 거의 중단하면서 3월 수익이 1월에 비해 51억 원 감소했고 지난달에도 50억 원 안팎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